예,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 멤버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멤버라는 말이 참 감이 안 오시죠? 클래스가 뭔지는 대충은 아시고, 멤버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멤버는, 뭐뭐의 어떠한 단체의 멤버, 소속, 구성원,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수, 그리고 메소드, 이두 가지를 배울 건데, 이두 가지는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변수와 메소드를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변수와 메소드와는 다른 것이냐? 예,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변수와 메소드는 인스턴스의 멤버였습니다. 즉, 인스턴스에 소속되어 있는 변수와 메소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변수와 메소드를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실습 환경을 우선 갖춰보죠. 자, 오른쪽 클릭해서 New Folder 그리고 클래스 멤버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엔터. 그리고 여기서 1.rb 엔터. 자, 그리고 우리가 클래스 멤버를 이용해서 어떠한 객체를 만들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사용하는 법부터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클래스 멤버라는 것과 인스턴스 멤버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또왜 이런 차이를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가지시면 됩니다. 자, 우선 루비에서 루비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이 날짜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 예,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객체를 한번 우리가 다뤄봅시다. 자, require. 자, require는 우리가 모듈을 불러올 때 주로 사용을 했지만, 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객체를 불러올 때도 requir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date라는 것은 날짜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루비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date라는 클래스를 로드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로드하느냐? 그거는 사용설명서를 보고 하셔야죠. 루비 사용설명서. 물론 우리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사용설명서를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date라고 하는, 이거는 클래스의 이름입니다. 이 클래스를 new 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 건데, 이 클래스는 입력값으로, 생성자 입력값으로 이런 값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값을 받으면 2000년 1월 1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객체는, 인스턴스가 D1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고, D1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스턴스는 내부적으로 2000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D2, 똑같이 date new 2010년 1월 1일이라고 하면, 이제 D2라고 하는 인스턴스는 내부적으로 2010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D1 인스턴스에 속해 있는 year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이 메소드는 자신이 속해 있는 D1이라는 인스턴스의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연도의 값을 리턴해 줍니다. 연도의 값은 2000이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p 아이고. 자, 다시요. 이렇게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2000이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pd2year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 2010이 리턴되죠.
자, 이것은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런지 잘 아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year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d1이라는 인스턴스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스턴스 내부에 존재하는 데이터인 2000이라는 값을 이렇게 리턴한 것이죠. 반대로 이 밑에 있는 year는 얘의 경우에는 누구 소속인가요? d2라는 인스턴스의 소속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d2 인스턴스의 내부 값인 2010을 리턴한 결과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본 요 year라고 하는 이 메소드들은 하는 일은 같지만 각각의 메소드가 누구의 소속이냐에 따라서 그 소속된 인스턴스의 내부값을 사용해서 여기서 내부값은 이것들이죠. 결과를 리턴한다 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이 각각의 메소드는 각각의 인스턴스에 소속되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클래스 멤버라는 걸 살펴볼 거고 그때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이번 얘기가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date라고 하는 클래스를 직접 지정하고 .today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한 다음에 p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결과는 어떤가요? 보시는 것처럼 2015년 7월 8일, 즉 오늘이에요. 예, 지금이 2015년 7월 28일이거든요. 바로 그 2015년 7월 28일을 리턴한 것이죠. 자, 그럼 이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이 두 개의 메소드와 이 밑에 있는 메소드의 가장 큰 차이는 두 메소드는 각각 인스턴스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의 이름에 메소드가 이렇게 붙는 것이죠. 하지만 이 today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좀 달라요. 이 메소드는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에 직접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today는 클래스의 소속이지 인스턴스들의 소속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 이거는 선택의 문제였긴 할 텐데 이걸 만든 사람의 선택의 문제. 이걸 이 today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든 사람은 어떤 판단을 한 거냐면 여기 있는 year나 today year와 다르게 이 today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오늘을 알려주는 예, 오늘을 알려주는 그런 메소드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각각의 d1, d2라는 것은 각자 자신의 날짜를 가지고 있는 객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today라는 것이 각자 자신의 날짜를 가지고 있는 객체의 소속되어 있다면 뭔가 조금 이상한 거죠. 생각해보면 d1이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에 만약에 today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다. 그러면 그 today는 제가 생각하기엔 2000년 1월 1일이 되는 게 맞지. 현재 진짜 오늘의 날짜인 2015년 7월 28일이 되는 건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즉, 어떠한 인스턴스에 소속되기 애매한 즉,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바로 그것이 인스턴스의 핵심이에요.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인스턴스는 어떻게 구분되느냐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냐면 내부적인 변수가 다른 것이죠. 변수의 값이 다시 말해서 데이터 상태가 다른 겁니다.
하지만 이 today, 오늘, 오늘이라고 하는 저것은 어떤 특정한 인스턴스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래스에 소속된다 라는 것이죠. 즉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스턴스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해야 되는 이런 메소드들은 인스턴스의 소속으로 만들면 되고 인스턴스의 내부적인 데이터와는 상관없이 동작하는 그런 메소드는 우리가 굳이 인스턴스의 멤버로 만들 필요가 없이 클래스의 멤버로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클래스의 멤버로 today를 정의했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그냥 오늘은 며칠인가를 알고 싶다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 위에 있는 이런 인스턴스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클래스에 점 찍어서 today라고 해주시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오늘의 날짜를 여러분이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간편한 장점도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인스턴스 멤버가 무엇이냐 요것들이죠. 그리고 클래스 멤버는 무엇이냐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를 사용하는 입장이라면 멤버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멤버는 변수, 메소드 이런 것들을 다 멤버라고 해요. 자, 멤버는 인스턴스 멤버가 있고 클래스 멤버가 있구나.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인스턴스 멤버를 쓸 때도 있고 클래스 멤버를 쓸 때도 있구나 라는 느낌만 일단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경험이 필요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뭐 중요하지만 또 중요하지 요거를 잘 모르셔도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간다고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 루비에서 우리가 직접 클래스 멤버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알아봅시다.